자, 안세진 브루스. 자, 이번에는 손모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모양. 자, 우리가 브루스를 이렇게 추는데 자세는 남자 마루입니다. 우리가 손모양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무리 손모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손모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데 여성을 갖다 놓고 벌써 우리가 보통 손이 여기 들어가 있죠. 대부분 우리가 한 번에 내려주셨을 때는 이렇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네. 아, 요거는 뭐 영국 스포츠 댄스 협회에 나오는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브루스는 내 맘이니까 이렇게 잡았다가도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여기서 여성을 갖다 놓으면서 여성이 남자가 목을 껴안게끔 이렇게 해주는 맛이 바로 브루스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은,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니죠. 시키면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변칙적인 방법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식으로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지 않는 데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운 데는 학원에서 배운 거는 요렇게 요소는 되는데 요거는 곡이 아니라 요렇게 뽑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성을 보내면서 이 손이 남자 목을 자연스럽게 안아주게끔 여기서 0.1초 2초 쉬고 나가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자, 손모양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면 마무리, 정면. 이 상태에서 여자를 땡겨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정면에서 오는 마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측면 45도 마무리. 자, 여성하고 나하고 이 상태에서 여성을 갖다 놓고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 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무도장에서는 더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 두 가지 방법만 아시면은 무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45도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 마무리는 갖다 놓고 요거는 정면 마무리. 정면 마무리. 자, 대부분 사계춤 추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면 마무리는 정면을 여자를 그대로 땡겨서 갖다 놔서 갖다 놓는 거는 정면 마무리. 자, 45도 측면 마무리는 똑같은 자세인데 남성이 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는 게 일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를 한 바퀴 보냅니다. 여성이 나오는 걸 받아쳐서 이렇게 돌려서 갖다 놓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손모양인데 자, 측면 마무리에서 손모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하고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 손을 그대로 살려서 제시크리랑 같이 이렇게 뽑아줍니다. 뭐 손 각도가 어떠니 뭐 팔 각도가 어떠니 그거 춤출 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꼴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손모양 보시면 이번에 이 손이 갖다 놓으면서 남자 허리 뒤로 이렇게 오는 거를 만들어주는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남자를 아까는 목으로 나고 두 번째는 허리로 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저한테 시간당 특강도 가능하고 보시면 브루스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손모양은 이 상태에서 측면 마무리에서 갖다 놓고 보내면서 여성을 자, 요렇게 깍지 껴가지고 요렇게 딱 받쳐주는 마무리, 받쳐줘. 그럼 여성이 여기에 힘이 쫙 들어가는 맛이 좋습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맛을 모르고 추면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미성년자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맛 없이 타는 건 똑같습니다. 맛을 아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자를 보내면서 이 맛을 모르고 여성을 이렇게 받쳐주는 맛을 모르고 브루스를 치시는 분들은 맛도 모르고 부부관계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